정도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한 강타! 내리꽂습니다. 점수는 2-0. 오른쪽 강제 강타! 블록 파운드죠. 그러니까 이 알리 선수도 또 양효진 선수가 전위에 올라오니까 또 그쪽으로 공략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상황 브로킹 높이라든지 선수를 다 파악을 하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맥커스! 밀어냅니다. 어제 경기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알리는 조금 괜찮을 겁니다 라는 차상현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방금 전에는 또 밀어쳤다가 이번에는 또 연타로 성공을 시키는 알리 선수고요. 빼고 태갈리. 오늘은 알리가 초반에 괜찮아요. 네. 정지훈 넘어가요. 다이렉트 킥 알리.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예. 정지훈 강타 블록해. 앞에 너무 높았죠. 물러나면서 2단 연결. 블록카운트죠. 한 달이가 잘 버텼습니다. 김연경. 코로나 터치아웃입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브리 안쪽입니다. 네, 붙여놔요. 뒤쪽에서 날아들어옵니다. 알리의 득점. 12득점째. 다시 붙입니다. 백토스. 다이어 알리. 신났어요. 예. 지금 계속해서 공격 범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성공률도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본인한테 적극적으로 올리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살려냈고 반대편 강타! 다시 그러나 막힙니다. 오늘 브로킹 득점만 또 3개가 나오거든요. 예. 아레니 백커스 알리! 좋아요. 성공입니다. 자, 공이 지면에 닿은 순간을 이제 어느 점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인아웃 여부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인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결국 25-19 역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알리 이영주 선수 얼굴에 맞았기 네. 때문에 알리 선수도 깜짝 놀랐고요. 그 정도로 공이 지금 빨랐습니다. 높게 뛰어났습니다. 뒤쪽에서 알리 20득점째를 기록하는 알리오나 맥커스 강타 깨끗하게 꽂아 넣으면서 16-8이 됐고요.